나와가지고 이 고가 2형식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되게 특이한 거죠. 원래 고가 1형식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마치 get in a become처럼 사용해서 2형식 동사라서 뒤에다가 형용사를 쓰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만약에 우유가 상했으면 the milk went bad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여기 going green이라고 쓰면 이 green이 녹색이 되다보다는 이제 친환경적인이라고 쓰면 되겠죠. 혹은 우리가 본문에서 나왔었던 단어로 얘를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이제 eco-friendly인 거죠. eco-friendly 이렇게 써서 여기 형 됐죠? 그러면 몇몇의 일부 상점들이 친환경적으로 또한 되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친환경적인 스토리가 한번 나오고 나서 받아준 거다라는 단서가 되겠죠. Many retail clothing chains. 많은, 이렇게 하면 리테일이 소매점이 되는 거죠. 의류 소매점들이 are increasing, 증가시키고 있어요. 여기다가 삼형식의 타동사의 능동이라는 걸 우리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 좋아하죠. increased 이런 거 좋아하니까 수동 아니고 여기 능동 잡혔어요. 뒤에 목적어 잡아놓죠. Their use of organic cotton 해가지고 목적어. 그다음에 그들의 사용. 뭐의 사용? 유기농. 유기농의 cotton 면에 대한 사용을 높이고 있는데 a few stores 요것도 챙겨야 될게 뭐냐면 a few는 뒤에 셀수 있는 복수 가산명사가 옵니다죠. 그 다음에 a few 하면 이게 some의 의미예요. 몇몇의 조금의 라는 의미인 거고요. 여기다가 few를 쓰면 거의 없는이니까 반대말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챙기면 되겠죠. 됐죠? 몇몇의 상점이 have also experimented 또한 실험을 했다. with 뭐뭐로 recycled fibers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거 그냥 한 단어처럼 기억해도 될것 같아요. 잡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 섬유. 물론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거 PP인 거죠. 재활용된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된 섬유. PP가 또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실험을 해왔다라는 건데 experiment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뭐야? 자동사인 거죠. 그래서 뭐뭐로 시험하다 써보죠. experiment 더하기, 그냥 목적어 쓰면 틀린다라는 거죠. experiment 잊지 말고 with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뭐로 실험하다라고 써야 되는군. 요걸 챙겨야 되는 거죠. 바로 목적어를 쓰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자, in the meantime, 요게 한편, 그러는 반면, 이라 뜻이죠. 한편, some stores, 일부의 상점들은 are looking at, 그만, 바라보고 있어요. At ways, 방법, 방식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요? In which, 이렇게 나왔죠. They can encourage, 여기다가 5형식이라고 표시해보자. Customers, 목적어, to recycle, 옷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encourage는 장려하다, 격려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북돋다, 이거죠. 그럼 고객들이 뭐할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북돋는 방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펴보고 있어요. 됐죠? 짠. 2015년도에 잡아보죠. 2015년도에 하나의 주된 상점이 attempted 했대. 오른쪽에 써야 될것 같아요. 아까 혹시나 해서 encourage 뺏었을게요. encourage 5형식 동사의 목적어의 OC 자리에 to 쓴다. 하나 걸어놓고 지금 나온 attempt 있죠?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건데 목적어 자리에 누구 쓴다? to 부정사 쓴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to 부정사 명사적용법인 거예요, 당연히. 그럼 다시 주요한 상점이 뭐 하더라? 시도를 했었다. to improve its eco standards 쭉 잡아서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 잡아놓고 improve가 개선하다, 향상시키다라고 하는 뜻인 건데 여기 eco standards 뜻 쓰죠. 여기다가 환경 표준, 환경 표준 용어 걸어놓고 그럼 환경 표준을 뭐 하려고 하는? 향상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향상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by 뭐뭐함으로써라고 걸려있죠.
By giving. 줌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줬냐면, 요게 사형식으로 준 거네요. 속에서 살펴봐야 되겠지? 요게 사형식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고객님들한테 a big discount. 엄청 큰 할인을 해줬어요. 뭐에 대한 할인을 줬죠? A new pair of jeans. 쭉 잡아보면, 청바지의 새는 단위는 일단 pair야. 청바지의 단위는 몇벌 이렇게 세잖아요. jeans 자체가 복수의 형태로 쓰기 때문에 단위명사 pair였어. 그러면 새로운 청바지 어니까 한 벌이 되는 거야. 한 벌에 엄청 큰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뭐할 때? When they 속에서 잡아야 되겠죠. 뭐할 때? 그들이 기부할 때. 그들의 old ones 낡은 청바지를 뭐 되도록 to be recycled 재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온 거죠. 받아보시고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건두 가지. 다시 원즈가 받는 말. 아까 전에는 새 청바지, 지금은 낡은 청바지. 그러니까 진즈가 되겠죠. 진즈를 걸어놓고 그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학교에서 돌려 쓴다면 old their 그들의 their 이건 똑같아. their old pair of jeans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To be recycled 이 부분이요. 뽑아서 써보죠. To be PP로 걸린 거죠. 그럼 얘는 to 부정사의 수동 형태니까 뭐뭐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써면 되겠지. 수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recycle이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로 재활용하다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서. 근데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면 어때? 여기는 지금 여기다가 낑금 표시한 다음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to 부정사의 PP인 수동이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스토리를 정리해 보자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대? 되게 많은 소매의 의류 상점들이 유기농 면 사용하는 것을 증가시키고 있어. 어떤 상점들은 재생섬유로 이거를 실험했는데, 그러는 반면 어떤 상점들은 방법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거 살펴보다라고 넣어놓을까요? 살펴보다? Look at. 바라보다 하면 해석이 좀안 들어가니까. 방법을 살펴보는 중이었어요. 뭐할 방법이든 그들이 고객님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법이요. 그다음 이 부분 챙겨야 되는 문법은 뭐더라? in which라고 잡혔으니까 누구 쓰면 안 돼요? 일단 in that은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안 돼요? in that도 안 되지만 how는 안 돼요. 우리가 전치사에다가 지금 관계 대명사를 걸어 놓으면 당연히 원래 관계 부사야 라고 알고 계실 텐데 뒤에가 완벽하다라는 논리는 똑같죠? 뒤에 성분이 완벽은 해요. 그치만 우리 오형식 예쁘게 그래서 다 들어왔죠? 완벽하게 다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에서 ways가 선행사이다 보니까 how랑 절대로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만약에 여기에는 위치를, 혼자 내비두면 in을 맨 뒤로 밀 수는 있죠? 여기다 in을 쓸 수는 있어요. 요건 되는 건데, 그때 위치가 그러면 전치사의 뒷자리가 빠졌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죠. 그럴 때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위치 혼자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잘했고요. 다음 거 봐요. 자, 6번. Making the decision to be green is not really a big win. 살펴보죠. 원이 지칭하는 말 요것도 이제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뭘 받는 거다? 여기 the decision이 되겠죠. 해보자. 친환경적이 될 결정. 이렇게 되는 거죠. 친환경적으로 될 결정. 결심. 여기다가 결정, 결심. 여기다가 형용사 정보. 됐죠? 친환경적이 되겠다는 결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주어 자리고 동명사 구가 들어왔죠. 그러면 결심하기. 그럼 즉 얘는 단수니까 is not 잡아서 단수를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is not really, really 자리가 여기예요. really, a big one.
진짜로 큰 것은 아니에요. 즉, 큰 결심은 아니야.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야. 라는 거죠. 자, it is not difficult.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죠. 이시 받는 건 누구야? 앞에서 잡은 making the decision 박스 쳐서 그대로 내리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결심한다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Some people, 일부의 사람들이 think, 생각을 해요. 뭐를 생각한다? 이렇게 잡아서 that 표시하면 되겠지. 명사열 접속사 that의 생략이겠죠.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니까. 그치? 여기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왔는지 쳐다봤더니 having a green wardrobe 이렇게 잡아서 주어 한 다음에 똑같이 동명사 잡으면 되겠죠. 오늘 배열 시험 봐요? 뭐 공부해야 돼요? 여기다 단수라고 쓰고 is going to cost 잡아서 여기다가 단수. 그다음에 여기는 미래 시제로 써놓은 거죠. 코스트는 즉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비용이 들다. them 여기다가 io more money 잡아서 do or 한 다음에 be 잡아서 동사 두 번째. 그럼 얘는 동사 첫 번째였었네요. 아, too much trouble 해서 보어까지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wardrobe는 옷장. 써보죠. Having a green wardrobe 라고 하면 친환경적인 옷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용 그들에게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이 들게 하고 또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라는 거죠. 병렬이 어떻게 잡혔냐면 여기 be going to니까 여기에 동원 하나 여기에 동원 하나 걸린 거예요. 그렇죠? B가 중요하겠지, 학교에서는. 많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한대요. 다시. 친환경 적이 될 결심은 뭐 하지 않은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일부 사람들은 생각을 하긴 해.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이 이럴 것이다, 즉안 좋을 것이다에 대한 이제 옵션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한데 일단 첫 번째는 뭐요? 돈이 더 많이 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대. 또는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일부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사실상 그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겠지. 한번 볼까? However,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즉이 however의 위치가 또 중요하겠죠. Chances are that 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수거처럼 기억을 하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Chances are that 하고 주동으로 빠지는 거야. 아마 뭐뭐일 것이다. 뭐뭐 주동일 것이다. 혹은 주동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좀더 부드러워. 직역을 하면 이게 해석이 좀안 예쁘거든. 기회가 주동이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일 가능성이 있다? You are already greener than you think. 이렇게 들어와 있죠? You think라고 하는 부분이 than 뒤에, 색깔 올려요? than 뒤에, 이렇게 해서 이게 B 자리지. 그래서 원래 B보다라고 해석을 하고, than이니까 여기 잡아보시면 비교급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뜻은 뭐다? 더 녹색이다? 아니죠. 더 친환경적이다죠.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기보다 너가 이미 벌써 더욱더 친환경적일 그럴 가능성이 있어.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됐죠? You may already, 너가 may already have shared 이렇게 잡아가지고 직선을 예쁘게 긋고 싶은데 이미 벌써 공유했었을지도 몰라. 옷을 누구랑? With your friends, 친구들이요. 또는 may have given 이었겠죠. 병렬 구조인 거예요, 이거 지금. 1, 2 잡아가지고 앞에 누가 빠진 거다? may have 정도 쓸수 있겠죠. may have 병렬 잡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으로 써보면 may have pp랑 may 더하기 동사 원형을 다른 거예요. may 써보죠. have pp랑 may 동사 원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둘다 약한 추측을 말한다는 건 동의어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현재 사건에 대한 약간 추측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may have pp를 쓰는 순간 얘는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을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뭐뭐였었을지도 몰라가 포인트죠. 였었을지 몰라. 그러면 너는 이미 벌써 공유했었을지도 몰라 옷을 친구들이랑. 또는 이미 벌써 줬을지도 몰라 너의 낡은 옷을 어디에? 트리티 자선단체. 이미 줬었을지도 몰라. 됐죠? 쭉 잡아서 요게 DO죠, 정확하게는. 요게 IO죠. 만약에 학교에서 to 기준으로 뒤집어 쓰는 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형식, 삼형식, 왔다 갔다 전환, 형식 전환은 하나 체킹만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너가 이미 벌써 greener 한 상황, 사례를 들어준 거죠. 그치? 그러면 요거에다가는 요렇게 엮어가지고 당신이 이미 친환경적인 행동을 과거에 했었을 사례를 걸어놨다. 됐죠? 그 사례가 뭐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옷 같이 입는다든가, 낡은 옷은 자선단체에 줘서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있게 기부한다든가,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두 가지였어요. share랑 donate인 거죠. 자, or possibly, 또는 possibly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아까 이거 잡은 거 있죠? 색깔 한번 넣을게요. chances are that과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해석 자체는 그냥 아마도죠. 하지만 여기다가 chances are that 주동 똑같이 나오죠. 그치? 그럼 아마 뭐뭐의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쓰는 거야. chances are that 한 다음에 you have used 너가 재사용해왔어. 옷들을 instead of throwing them out 뭐 하는 거 대신에 instead of 하니까 뭐뭐 대신에 전치사 하나 걸어놓고요. 뒤에다가 동명사 걸면 좋겠죠. throughout 오른쪽에다 쓸게요. through a out 이니까 말 그대로 a를 밖으로 내다버리다가 되는 거예요. 내다버리다. 그러면 밖으로 뭐를요? damage 지칭하는 말은 여기 있는 옷이 되겠죠. 옷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버리는 것 대신에 그렇지 않고 뭐 한다고요? 옷이 낡으면 reuse예요. reuse. 그치? 그러면 재활용이 아니라 재사용이야. 재사용. 재사용할지도 몰라. 재사용이라고 하는 건 목적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시는 페트병 물병 있죠? 예쁘게 잘라가지고 화분으로 쓰는 거야. 그게 재사용인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페트병을 돌려서 또다시 페트병이 됐으면 그건 재활용이 되는 거야. Just add reduce to your going green list. 그러면 이 필자가 말하는 건 뭐야? 너가 이미 벌써 친환경적인 행동을 쓸 사례가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여기가 1. 그죠? 그리고 여기 문장 잡아서 여기가 2. 해서 사례가 두 가지였어. 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어떤 얘기를 해요? 이미 벌써 너는 친환경적으로 살았을 테니까, 그냥 단지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을 한 거죠. 단지 뭐뭐 해.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add 하래요. 그러면 단지 뭐 하래요? reduce. a를 어디에? b에. 더하다, 추가하다라는 게 수거죠. 할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add a to b죠. 수거 2가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a를 b에 추가하다. 그러면 b 자리 볼까요? 너의 친환경적으로 살기 목록. 결국에 reduce라고 하는 걸 목록에다 추가해보래요. and 이거 분명 명령문이었죠. 동사 원형 시작이니까. 그치? 그럼 명령문에다가 누굴 더했다고요? and를 더했대요. 그리고 주동으로 빠졌죠. 그럼 동사는 미래 시제가 잡히겠죠. 왜? 이유는 뭐뭐 해라. 그리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리고 말고 뭘로?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할 것이다 라고 할때 쓰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너가 will make a real difference to the environment. 이 부분 살펴볼게요. 자, make부터 a real difference 하면 진정한 차이를 만들다. 진정한 차이를 만들다. 즉, 이게 변화시키다라는 뜻이었겠죠.
됐죠? 그럼 너가 어디에? 환경에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낼 거야. 즉, 필자가 생각하는 건 reduce가 중요해라는 거죠. 자, 해보자고요. Once you start to go green, 일단 뭐하면 너가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을 시작해보면 말이야. 이러죠. Once가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이라는 건 알아야 되겠죠. 일단 뭐뭐 하면. 그러니까 여기 will find 체크해야 되겠죠. 우리가 체크할 건 뭐? start가 무슨 시제다? 현재 시제가 잡힙니다죠. 주절 시제가 뭐라고요? 미래가 잡혔지만 요거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잡혀요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됐어요. 일단 너가 친환경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너가 발견하게 될 거야. 뭐를? Lots of ways. 쭉 잡아서 많은 방법들을. 됐죠? 너가 많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 똑같이 나왔죠. 아까랑 이렇게 잡아가지고 in which 아까의 논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누구난데요? How 안 돼요? In that 안 돼요? 그리고 in이 맨 뒤로 밀어지면 which는 단독으로 생략 가능이에요까지. which가 단독으로 있으면 못 간대 단독 생략 가능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세개 시리즈 쪼르륵 뭐뭐해 방법. 자, 다시. 그러면 너가 can get into the eco fashion scene. 그러면 뭐야? 친환경적인 패션의 장면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너가 발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scene은 원래 이제 영화의 한 씬, first scene 이렇게 장면 얘기할 때 쓰는 거죠. get into는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겠죠. 따로 써볼까나? get into go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가 되는 거죠. You will also discover 당신이 또한 발견할 거예요. 뭐뭐를 목적어를 목적어 자리 잘 보시면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누구 만났냐면 이만큼 잡아 보시면 간접 의문문 처음 나왔죠. 학교에서 이거 당연히 낼수 있다는 소리야. How easy and rewarding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Being green 주어 is 동사. 지금 간접 의문문 정확하게 how는 의문 부사죠.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 병렬로 1, 형용사 2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는 2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주격 보호가 빠져 있죠. 그 사라진 주격 보호가 어디 갔다?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어순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거는? 간접 의문문의 어순. 간접 의문문은 어순을 주의합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쉽고 보람이 있는지 뭐가 친환경적 인 것이 이렇게 나온 거죠. 너가 발견하게 될 거야. Will, 그죠? Just knowing that you are doing your part to preserve the planet for the future. 까지네요. 까지가 주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knowing으로 시작했으니까 얘가 뭐다? 일단 동명사 구죠. 엄청 긴 구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단 단수 취급은 is라고 하는 거.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할 거야. 그 다음에 대절 살펴보시면 no의 대절이 걸린 거지. 뭐뭐라는 거? 대 정체는 뭐겠다? 일단 명접 써놓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you are doing. 너가 are doing 하는 중이야. 너의 부분을 삼형식 예쁘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면 보세요. 끊어서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요거 보존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죠.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to keep 써도 되는 거야. 잘 지키기 위해서 너의 역할을 네가 하는 중이다라는 소리죠. 여기가 능동일 거예요. 그죠? are doing이어야 돼. 네가 너만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걸 단지 아는 것이 one of the best feelings ever. 그러면 여태까지 가진 ever 뜻이요. 이제껏이죠. 이제껏 지금까지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껏 너가 가져본 적이 있었던, 뭐, 최고의 느낌들이 있었을 건 아니에요. 최고의 감정들. 그 감정들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최상급 자리고, 여기는 복수 명사 자리인 거죠. 그리고 원어. 됐죠? 주격 보어. 딱 걸어 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famous sayings about the three R's. 이거 왠지 어떤 느낌 들어요? 서술형. 그죠? 딱 봐도 냄새가 나죠, 이거 서술형. 자, famous sayings about the three R's. 이러죠.
되게 유명한 세 가지 R에 대한 격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Recycle 뭐 해야 된다고요? 이 saying이 일단 명사예요. Recycle, reuse, reduce 전부 다 R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three R인 거죠. 재활용하래요. One person's trash 누군가의 쓰레기는 뭐다? 또 다른 사람의 보물이다 맞죠? 외워야 될 겁니다. 자, 여기 one, 여기 another 맞죠? 한 명, 한명 대조해서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여기 other 안쓸 거야. another야. 또 다른 사람의 보물일 거고요. reuse, 재사용하는 거 있죠? 어때요? There is no zero waste. 그러면 쓰레기, 전혀 없음이죠. reuse. 다시. 재사용이 없으면 zero waste가 없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 zero waste니까 쓰레기 0인 거죠. 근데 재사용을 하지 않으면 쓰레기 0인 상태가 아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There isn't zero waste인 거야. 할수 있겠어? 꼬아놓은 거야. 응. No는 뒤에 누구 쓰는 거예요? 명사 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좀더 편하게 써본다면 There 없을 거다. There isn't로 가자. There isn't zero waste with reuse가 되는 거죠. 이렇게. reuse를 하면 zero waste는 있을 거야. 미안. There is네. reuse를 하면 zero waste는 일 거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오케이. Okay. Then reduce. There is a waste away. 항상 방법이 있대. 뭐할 방법이 있대요? To do without something. 무언가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까지.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에요? 딱 나왔을 텐데, 얼굴 딱 나왔을 텐데. 이번에 우리 시험 포인트가 뭐였냐면, 우리 아까 여기 계속 쓴거 있죠? 이거 문법 포인트. 써보자. 여기 부분에다가 걸리게 여기 하나만 쓸게요. 여기 인위치 있죠? 뒤에가 어떻다고요? 관계 부사절이니까 완벽하다라고 하나 쓰면 될것 같아요. 인위치의 시험 문제가 하나. 그 다음에 문법 또 다른 시험 문제는 몇번 나왔어요? one of 한 다음에 더 최상급하고 복수 명사 있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시험. 이렇게 해서 잡아서 물어보세요. 문법 시험 문제인 거죠. 이렇게. 까지.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어요.